나중에 이거 이거 나 오늘의 물 맛을 대비하면 안 돼? 봐봐. 라면 집에 있는 고기 맛과 똑같아. 그러니까 그냥 그 숯불 안에 됐어요. 먹어. 잘 먹었어? 저번보다 조금 재료가 덜 들어갔는데 나 괜찮은 것 같아. 잘 잤어? 아, 네. 잘 먹고 잘 쳤어요 좀? 돼지 됐어. 우리 여기 특급 게스트였던 종수형께서 우리 또 가셔야 될 낚시 갑니다. 네, 아직 어제 낚시 갑니다. 어제 인사 한번 드리고 이제 종수 형 한 말씀 하시죠. 자, 너무 즐겁고 오랜만에 동생들이랑 추억 여행 그런 것 같아요. 가끔은 좀 만나서 이제. 세월이 이렇게 흐르니까 과거도 회상하고 그런 시간들을 자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든데 거리두기도 해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소모임으로 또 이렇게 좀 지역사회도 경제적으로 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그런 것이 올바르지 않나. 하여튼 현 시국에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형님 교수님필이야 교수님필. 조심하세요. 네, 가세요. 네, 가도 돼요. 자, 또 갑시다. 불러. 지금 우리가 선도를 찾는데 안 보여서 선도를 찾는데 이게 다 벗겨졌잖아. 한마디 여기도 있는데 어디서 여기가 선도지네. 아 여기 있네 그러면서 다 온 서른 받아서 찍어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그 허해졌어. 평창은 지나서 오니까 밤에 가서 여기야? 여기 선도야. 여기 보이네. 물 색깔이 봐, 물 색깔. 우와. 근데 이게 신선암이라고도 부른대. 선도지. 신선암. 석회암이 발달해서 갈라진 틈이라는 거. 절리라고도 부르고 절리. 그러니까 깎아주는 절벽 같은 걸 갖다 절리라고 부르는데 틈이 생겼다고 해서 이게 신선암이라고 그러고 선돌이라고 하거든요. Life goes on, it goes on, life goes on.
진짜 얼른 가자. 한반도. 한반도 지형 보러 가자. 한반도. 영월의 꽃. 한반도 지형을 보러. 좋아하고. 오우, 바이크. 바이크. 자, 갑시다. 가자. 마지막 코스인 영월 한반도 지형에 왔는데 조형님이 잠깐 볼 일이 있으셔서 저 혼자 갔다 오겠습니다. 한반도 지형 보러 가보겠습니다. 올라가는 길인데 발열 검사를 마치고 옆에서 눈밤 달아주셨어요. 힘내서 올라가겠습니다. 조그만데 힘드네. 그래서 코로나니까 마스크를 꼭 차고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한반도 지역에서 무궁화가 많이 있네. 배달 백단 신계, 홍담 신계, 아사달계, 청담 신계. 북한데 이거 잘 모르지만 잘 모르잖아. 비가 와야 된다. 우편 날씨. 한반도 지역 맞습니다. 주차장에서 한 20분 정도 걸어오면 좋은 코스로 산길을 걸어오면 저희가 오늘 마지막 코스인 보이시는 한반도 지형인 영월 맞게 됐는데 오늘 지금 저쪽 아래에서 무슨 퍼포먼스 좀 해요. 약간 좀 기분이 좀 아쉽긴 하네. 자, 다 내려왔습니다. 산책하기 좋은데 조금 덥네요. 겨울인데 한반도 걷었어요. 내려가서 사추정이 또 맛있는 맛집을 장려했으면 밥을 또 점심밥을 먹으러. 사추정이 일 다 봤을까? 다 보고 남았을 거야. 조심하고. 자, 갑시다, 이제. 자, 우리 이제 한반도 지형을 지나서 여기가 평창 한우 마을에 왔습니다. 점심 소고기로 살짝 먹고 가시죠. 한우 왔어요? 왕파수가 우리가 한우 대처할 건 아니잖아. 어? 탕 하나에다 이거 시켜서 구워 먹는 거 아니죠? 예. 이게 명품이야, 형. 가장 좋은 살. 이거 긁어서 한우 명품 세트 하나 더 긁어. 집에 싸가. 누가 제일 우지 좋아? 그나마 내가 제일 낫지 않아? 야, 키우고 움직이는 사람. 눈 지질도 없어, 이거. 아쉽네요, 다 함께.
아우, 스프다 스플. 평창 한우 부채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소금만 살짝 찍어서. 와, 이게 진짜 크다. 커. 너무 크다. 잘 커요? 놔둘게. 카메라가 무서워하는데 많이 보여. 딱 잘라서 형식은 살짝 와인. 이 기도 멋있다. 맛있지? 이거 부드럽다. 진짜 부드럽다. 계산도 이쪽 부드러워. 강원도는 막수 이게 그거요. 황태. 수고가 지금 카메라 감독님한테 그리는 걸로. 근데 진짜 소기를 많이 못 먹네. 근데 잘 먹었어요? 아, 최고였던 것 같아요. 역시 뭐 한우는 뭐 말해보고 하겠습니까. 강원도 한우니까. 아, 이제 일어나서 이제 또 오늘도 이동하시죠. 갈까요? 진짜? 아우, 이거 너무 춥다. 추워. 잘 먹나? 여기가 음식도 그렇지만 분위기가 선비의 도시 안동? 양반의 도시 안동? 그런 느낌.